안녕하세요. 이제 곧 있으면 중학생이 되는 이주연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작년에는 제가 그린 의자 그림이 순식간에 건물 안에서 실제처럼 만들어져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유튜브에도 올라와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했고 의자 그림이 실물과 똑같이 만들어진 화면을 보고 친구들이 정말 신기해했어요. 행사를 통해 동화책에서만 보던 상상이 현실되는 순간을 직접 경험했고 예전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힘이 깊어진 것 같아요. 참 올해에는 대구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신다고 들었습니다. 대구에서도 제가 느낀 상상이 현실되는 순간을 모든 분들이 체험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슈퍼맨 3D에게도 제 인사 꼭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D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영광입니다. 특히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희망의 도시 인류 대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더욱 기쁘군요. 올해도 이 PLM 유저 컨퍼런스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내일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장 앞선 자동차 기술 중 하나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내부 움직임이 보여지는군요.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물고 설사 본다고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다소 시스템의 기술력이 가미된 3D를 이용하니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 묻혀 있어 정확하게 볼 수 없는 도시가스 배관, 상수도 배관, 전력 케이블망 등을 이와 같이 알기 쉽게 3D로 만들어 관리한다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건물이 건축되는 과정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표현해주는 컨텐츠로군요. 3차원 공간상의 구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 마치 4차원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와 같은 컨텐츠들이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고 있는 대구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된다면 사전에 관련된 모든 인원들이 결과는 물론이고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상황을 예측하고 매우 효과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보시는 컨텐츠는 현재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하이 엑스포에 전시된 한국 기업관과 프랑스관의 모습을 그대로 3D비와 버툴스로 생성한 작품입니다. 실제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설계 도면을 기반으로 실제와 같은 건물을 짓고 전시 공간을 꾸민 후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수정되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여 최종적으로 가상 전시관을 완성한 후 대통령 보고까지 완벽하게 진행했습니다. 게다가 이 컨텐츠는 상하이 엑스포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직접 중국 현장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한국 기업과는 물론 세계 각국의 전시관을 편안하게 집에서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상하이 엑스포 사이트에 가셔서 전시관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세계곤충학회 국제청소년 스포츠 축제,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및 2020년 대구도시계획과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대구에서 참조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전시와 가상도시계획을 통해 관계자는 물론 모든 시민들이 정확하게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사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옮겨봤습니다. 정말 한국의 과학기술과 미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보물이라는 것을 직접 보니 더욱 실감할 수 있군요. 올해 대한민국에선 세계 주요 20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장관급 회의, CEO 포럼 등 10개 이상의 행사가 국내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행사들은 각 지방에 분산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대표해서는 경주 지역에서 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요. 이 지역에서 진행될 중요한 회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 또는 국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다소 시스템의 3D 솔루션이 그 고민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대구와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할 다소 시스템. 다소 시스템의 획기적인 솔루션들을 이용해 발전해 나갈 대구의 미래. 올해, 내년, 그리고 2020년 대구의 모습이 너무나도 기대되는군요. 상상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전달하고 확신시킨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한 3D를 이용한다면 분명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화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것들을 확인하며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소 시스템의 3D PLM 기술력이 희망의 도시 대구가 진행할 많은 일들을 더욱 풍성하고 안정적이며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